네, 수요일 마지막 순서죠.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오늘도 고경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제 시장의 다양한 볼거리를 만나봤는데 네. 오늘도 이어서 보나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5일장 모습 오늘도 보실 텐데요. 아, 시장의 명절 풍경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사진 보시죠. 와, 두 분이 앉아서 예. 오, 밑에 이렇게 책들이 있고요. 예, 예. 책을 읽고 계신 것 같은데 예전에 시장에서 저렇게 책도 팔았나요? 아, 이 사진은 특히 설날 앞뒤로 열리는 오일장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하는데요. 사진 보시면 고급스러운 한복 차려입은 여자 삼촌이 앉아 계시고요. 네. 좌판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데요. 좌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자로 된 책자도 보이는데 이 할아버지는 오일장에서 토종 비결로 점치는 분 같습니다. 아, 네. 예, 이 여자 삼촌은 새 가족들 운수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날 전후에 오일장에 가면 새해 운수를 보시는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하는데요. 아, 지금은 볼 수 없는 오일장 풍경이겠죠. 네. 아, 오일장에서 볼 수 있는 이 사진하고 비슷한 사진이 아버지 사진이 있어서 그것도 가져왔습니다. 사진 보시죠. 어, 오른쪽 사진에서도 역시 포즈는 비슷해요. 예, 두 분이 예, 이야기를 예. 나누는 것 같은데 시장이지만 팔 물건이 보이지 않고 책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건 예, 뭔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사진 딱 보면 두 사진 다 앉아있는 모습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처음에 저 오른쪽 사진은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왼쪽 사진이 새해 운수 보는 사진이라고 알았을 때 아버지 사진에도 비슷한 사진이 있는데 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그 오른쪽 사진 보시면 리어카도 보이고요. 조그만 상도 보이고 거기에 그릇도 보이고 그 옆에 좌판에 여자 삼촌은 말린 고사리를 파는 것 같고요. 네. 그 뒤에 뭐 화물자전거도 있고 밀가루 포대도 있는데 그런데 이 오른쪽 사진의 시기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저 밀가루 포대 밑에 있는 받침대였는데요. 저게 제주우유라고 써있더라고요. 네. 제주우유는 1985년에 설립된 회사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진은 1980년대 사진인 것 같다. 아,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진으로 남겨뒀는데요. 왼쪽 사진처럼 딱 보면 점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이 사진은 보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다음 사진 보니까 알 수 있더라고요. 그 사진도 같이 보시죠. 지금 같은 장면인데 다른 예? 각도로 찍은 거잖아요. 예, 예. 조금 더 가까이서 찍은 걸 보니 아, 설마. 저 예. 위에 지금 동전 같은 역전이죠? 예, 예. 그리고 쌀이 담긴 그릇도 보이는 걸로 보아하니 점을 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관찰력에 능력이 좋으시네요. 저 엽전을 그릇을 엎어서 흔들다가 쫙 펼쳤을 때 네. 펼쳐지는 방향, 제일 앞에 나오는 엽전에 따라서 운수를 봐주는 엽전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른쪽 사진 보니까요. 엽전이 상에 펼쳐져 있고 또 점치는 삼촌이 엽전 하나를 들고 설명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또 저분 손목에 연주도 보이고요. 그렇게 보면 저분은 점치는 분이고 이 아버지 사진도 장날 운수 보게 하는 장면을 찍은 그런 사진이 아닐까 이렇게 싶더라고요. 1980년대까지도 이렇게 오일장에 가면 점치는 분이 나와 계셨다. 이것도 좀 신기했는데요. 지난주하고 오늘 제주 오일장 풍경을 많이 보셨는데요. 어떤 옛날 오일장 기억들 남순가? 재미진 이야기 있으면 방송국에 연락 줍서. 예. 이제 설이 며칠 후인데요. 설 명절 사진이라고 볼 만한 사진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사진 보시죠. 가족이 예. 이렇게 설 비물 입고 세배하러 예. 가는 모습 같은데 예. 아유 우리 어린 아이들이어서 세뱃돈을 아주 두둑하게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사진은 제주도청 공공누리에서 가져왔는데요. 제목이 세배 가는 길이더라고요. 네. 사진 설명해 보면 새해가 되면 친지를 찾아 세배를 다닌다. 아이들은 세뱃돈 받을 일에 마냥 즐겁다. 사진의 장소는 1968년경 북신로 옛 제주신문사 앞길 북초등학교 인근이다. 아버지가 앞장을 서고 뒤에 두 아이가 어머니 손을 한쪽씩 붙잡고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진 보시면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멋지게 옷 입으시고 아이들도 새 옷 입고 걸어가는 것 같죠. 네. 저도 생각해보면 명절날 세배하러 가는 게 신나는 일이었는데요. 이때 세뱃돈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이 사진 보니까 이 길이 저도 눈에 익은 길이었어요.
저길 앞에 제주신문사라고 쓴 간판 보이실 텐데요. 바로 저기가 지금의 북초등학교 앞길이고요. 북신장로 이렇게 불렀던 글이고 또 보니까 제주교통이라 쓴 담벼락 간판 보이시죠? 저기 전화번호가 국번 없이 136 세자리 일대더라고요. 네. 저 세자리 번호 보니까 또 기억나는 게 당신은 전화기를 들면 교환수가 네 하고 목소리가 들리면 136 전화번호 불러주면 전화가 연결되던 시절. 그 시절에 기억들도 나고 있는데요. 아, 어떤 어릴 때 명절날 세배하고 세뱃돈으로 칠성통 중앙극장 간 영화도 보고 빵집에 간 거 기억 남수가. 그 기억도 있으면 골아줍서. 네, 제주 여인들 모습을 사진으로 계속 보고 계신데요. 마을 일을 하는 제주 여인의 모습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이어서 네. 보시죠. 와, 초가 지붕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아, 근데 역시나 여자 어른들이 많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네요. 예, 이 사진은 제주문화원의 사진자료집 공감 5080이라는 책자에서 가져왔는데요. 아, 이 사진은 박선희 님이 제공해 주신 거라고 합니다. 마을에 있는 마을 방앗간 초가 지붕을 새로 잇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1970년대 지붕 개량 사업하기 이전인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제주에 초가집만 있을 때는 지붕을 덮는 새를 해마다 저렇게 올려야 됐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밭에 새밭이라고 초가에 올릴 새를 키우는 밭이 따로 있을 정도였고요. 그렇게 초가지붕을 새로 잇는 작업을 해마다 하는데요. 이 사진은 마을 공동으로 쓰는 방앗간이라 다 같이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새를 가지고 지붕을 잇는 작업을 하시는데요. 이런 공동사업에 제주 여인들이 같이 해야 했겠죠. 이렇게 마을 공동사업 하는데 제주 여인들이 같이 한 사진이 또 있는데요. 그것도 보시죠. 네. 마을길을 예. 다 같이 이렇게 보수 공사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아이를 업고 뭐 돌을 들어 나르기도 하고 등에 지어 나르기도 하고 이렇게 예. 어린아이가 있어도 마을 공동작업이기 때문에 핑계대고 빠질 수가 없는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도 제주문화원의 공감 5080에서 김봉진 님이 제공한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은 화북초등학교 안쪽 마을길 확장 모습이라고 하고요. 길을 다듬는 작업은 남자들이 하고 돌 나르는 일은 여자 삼촌들이 하는 모습인데요. 오른쪽 사진도 화북동 마을길 확장 사업인데 여자 삼촌들이 모여서 하고 계신데요. 지금 마을마다 마을 안길이 좀 넓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렇게 공동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다들 잘 기억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 떠오른 노래가 있는데요. 마을길도 넓히고 하는 노래가 기억나시나요? 네. 네, 새마을운동 노래죠. 1970년대에 제주에서도 새마을 사업으로 각 마을마다 길을 넓히고 지붕도 새로 하고 했죠. 또 그런 새마을 사업으로 보이는 사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네. 그 사진도 보시죠. 강의를 하는 모습이에요. 예. 강의하시는 분도 여자 선생님, 참석자분들도 다 여성분들이네요. 네, 마찬가지로 제주문화원의 공감 5080의 양정희 님이 제공한 사진인데요. 북제주군 보건소에서 부녀회를 대상으로 보건 교육하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태극기도 걸려 있고 한림일 사무소 같고요. 뭐 차트를 걸어놨는데 뭐 무슨 사역법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시기는 베이비붐 시대였죠. 네. 이때 구호가 둘 만나 잘 키우자는 것도 보더라도 이 사진의 부녀회 보건 교육은 무슨 교육인지 짐작하시겠죠. 네. 네. 와, 그러니까 정말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를 적게 낳자 했는데 네. 지금은 아니죠. 저출산 시대. 네. 많이 낳아야 되는데 출산을 장려하고 있죠. 정말 이렇게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많이 달라진 네.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